네, 안녕하세요, 별랑 여러분. 문별이다의 문별입니다. 제가 이렇게 또 찾아온 이유는 어머 이게 무슨 효과야? 이게 무슨 효과음인지. 여러분들이 What's in my bag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2022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꿀템이었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진짜 정말 별거 없거든요? 전 항상 말하잖아요. 정말 별거 없는데 일단은 소개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이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왓츠 인 마이 백에서 소개드렸던 그 소프트볼 그 회사랑 같은 회사인데 아무래도 계속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이 뭉치면 두통까지 여러분들 오잖아요. 얘를 이 목에다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잘 풀리고 종아리나 이런 거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눌러주면 장난이 아닙니다. 저희가 투어 다닐 때도 챙겨 다닐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사이즈여서 캐리어에 탁 넣어가지고 홈룰러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두 번째 나 이거 진짜 잘 샀다. 헤드셋이에요. 열어서 드릴게요. 에어팟 맥스가 있긴 했었는데 아 그게 장시간 끼면은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눌려가지고서 유튜브랑 이런 거 찾아봐서 구입을 하게 된 소니 제품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귀에 착용감이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얘가 좋았던 점은 맥스는 이렇게밖에 못 들고 다니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접힌다는 거.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. 또 케이스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 이거 진짜 미쳤더라. 감독님도 이거 진짜 미쳤어요. 이거를 제가 어떤 촬영장을 갔는데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카메라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. 했는데 감독님이 이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한 다음 바로 사용을 해봤거든요. 충전 진짜 빨라요. 좀 무게는 있긴 한데 너무 좋아요. 여기 이렇게 전자도 있고 핸드폰이 요즘 이상하게도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. 이유가 뭘까요? 핸드폰을 바꾸란 얘기겠죠. 진짜 나쁜 마음이야. 아 그리고 이거 이지숨 하루 한 장 편한 숙면. 특히 요즘 이제 이렇게 환절기 추울 때나 건조할 때 이걸 무조건 전화하고 자요. 테이프 이렇게 있거든요. 하면 여기 이렇게 딱 자를 수 있어요. 잘라요. 원래는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붙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으로도 그래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그 계절이 바뀌어서 목이 너무 건조하고 그랬었는데 아팠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거랑 가습기 틀고 자니까 목이 안 아팠어요. 진짜 강추. 자 그리고 이겁니다. 이거는 아 목이 아픈데 뭔가 목에 좋은 뭔가 캔디나 이런 게 없을까 하다가 가수분들에게 추천받은 그 캔디인데요. 해외 배송으로 온 캔디인데 이만하거든요. 이게 인후통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립밤. 자기 전에 무조건 립밤 바르고 자거든요. 입술이 잘 터가지고 이제 입술 이렇게 각질이 남게 저도 그냥 다 뜯어버려서 이걸 바르고 자면 매끈매끈해요. 이렇게 썼어요.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이걸 꼭 바르고 잡니다. 그리고 마사지예요. 뭐라 해야 될까요? 제가 그 치아를 앙 다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뻐근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여기 관자놀이까지 뻐근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렇게 풀어주고 제가 이걸 몰랐어요. 그럼 풀면 얼마나 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마마무 플러스 유미 촬영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갈 때 가져와 깨끼매 이제 해보자 했는데 진짜 하면은 너무나 하나도 붕어 없이 그냥 비대칭도 뭔가 딱 잠시 맞춰주는 느낌처럼 그래서 되게 저는 애용하고 있고요. 케이스는 이게 아닙니다. 그냥 제가 집에 있는 거 아 이게 맞네요. 케이스는 좀 더 그리고 와 나 진짜 이거는 그 와우에서 저도 구입을 했는데 이 마사지거든요. 두피 마사지예요. 그러니까 두피가 너무 머리 아프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얼굴 마사지, 팔 마사지 하잖아요. 근데 두피 마사지를 해줘야 이게 순환이 싹 돌아서 좀 이렇게 눌러주고 빗어주고 하면 진짜 시원해요. 여기가 또 끝이 맨들맨들 해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여기 정수리나 이런 데. 그럼 진짜 시원할 거예요. 그리고 이것도 와우에서 샀는데 머리끈이 맨날 없어져요. 이 머리끈이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편해요. 아프지도 않아요.
잃어버려도 마음이 안 아픈 느낌? 이제 슬슬 뭔가 이런 거? 가방! 제가 이거 이번 연도에 산 보테가 가방인데 저는 막 아예 클 거면 아예 크고 작을 거면 좀 작은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지갑이랑 딱 그냥 에어컨 딱 하나 그리고 립 뭐 하나 딱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착장이나 다 어울릴 수 있는 정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다 좋을 것 같아서 이 블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카메라 후지 건데 이게 이걸로 요즘 다시 사진 찍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. 진짜 요즘 핸드폰이 좋아졌긴 했는데 카메라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필름 카메라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투어 때도 가지고 다니고 있겠죠? 뭐 없는데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이거가 진짜 최근에 구입한 가방이에요. 파우치, 클러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갑 같은 것도 여기에 또 대용으로 할 수 있어서 더 좋고 거울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나만 들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. 발렌시아가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있구나.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슬리퍼인데요. 아디다스 슬리퍼예요. 이게 한때 엄청 유행이었는데 저는 다 유행 지나고 샀는데 이 슬리퍼 신고 다른 슬리퍼를 못 신어요. 너무 편해서 이따 한번 신어보세요. 진짜 놀랄걸요? 편해요. 근데 이 색을 사니까 때가 너무 많이 타요. 하지만 근데 물로 이런 걸로 다 잘 지워지더라고요. 그러고는 없는데 여긴 이제 그냥 이 가방 들고 올라갔고 온 건데 가방을 제가 극단적인 거를 좋아했잖아요. 그래서 이 가방도 있어요. 이게 디올 제품인데 그냥 막 다 넣고 다니는 걸 또 좋아 활동하거나 뭔가 어딜 가거나 이러면 저는 큰 가방을 하고 뭐 연습 아니면 뭐 친구 가까운 데 이러면은 이렇게 작은 가방을 이제 또 쓰는 편인데 이 가방은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일단 다 때려넣어. 이게 밑에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가방인데 색깔도 뭔가 남색 네이비에 이런 거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목소리는 지금 뭐 마스크? 이 마스크는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. 스타일 핏 클래식 S 사이즈인데요. 그 흰 색깔에 이렇게 주름 있는 그 마스크를 하면 화장이 되게 그 사이에 되게 이제 화장이 이렇게 눌리잖아요. 근데 얘를 항상 화장할 때는 거의 얘를 끼려고 해요. 자국도 안 나고 저한테는 이게 편했던 것 같아요. 보고 싶으세요? 궁금해요? 이 마스크고 이렇게 돼 있어요. 뭔가 여기 이제 자국이 남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마스크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. 자, 끝났어요. 2022년도도 끝났어요, 여러분. 며칠 안 있으면 우린 한 살을 먹어요. 아, 그래도 이 아이들 덕분에 2022년도를 잘 버틴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을 생각한 부분도 있고 편리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나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사치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자 본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2022년도 이렇게 또 많은 일들과 많은 뭔가 활동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즐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저의 목표들도 이루고 계획대로도 살아보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의 목표에서 더 나아지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싶습니다. 이게 서른 살이 되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서른한 살에 마음껏 다 했어요.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니까 서른 이제 두 살을 앞두고 있잖아요. 두 살에는 이제 그것들로 써먹을 수 있는 걸 써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서른한 살에는 도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는데 서른두 살에는 아 이게 나한테 맞구나 그럼 이걸로 더 가자 약간 이런 좀 확고함이 생긴 것 같아서 또 서른두 살을 저는 더 꽉꽉 채워서 재밌게 보낼 예정이니까요. 우리 2023년도 저와 함께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갈게요. 바이 퇴근.